세 번째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 연자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탁상우 고려대학교 생물방어연구소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는데요. 탁 교수님은 고려대학교에서 학사를 하시고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석사, 그리고 미국 매사추세츠 주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미국 CDC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역학조사관도 역임하신 바가 있습니다. 제목은 미국의 공공 의료정책과 바이오테러에 대한 준비상태라고 하는 제목으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탁상우입니다. 제가 주최 측으로부터 받은 제목은 지금 현재 보시는 슬라이드하고 다릅니다. 뭐 제가 동의를 안 해서가 아니고 제가 갖고 있는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제 경험의 바탕, 그 경험 안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그 내용에 국한시키는 바람에 주최 측에서 주신 제목하고 조금 다릅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사실은 제 전공 자체가 공중보건이에요. 그리고 그 전공도 역학입니다. 에피데미올로지라고 그러죠. 역학조사관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죠. 요즘 뭐 메르스 때문에 다들 뭐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근본적으로 질병의 원인을 찾아내서 예방을 하는, 그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그 역학을 현장에서 이제 실천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장 역학 조사관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의 배경이 현장 역학 조사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제목을 보시면 Public Health와 Bioterrorism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미리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인위적으로 생물학적 인자를 그 배포하거나 뿌려서 질병을 발생시키는 그런 것과 메르스처럼 어떻게 보면 뭐 외국에서 유입되거나 아니면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질병이, 그 현상은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질병통제센터에서는 바이오테러리즘을 공중보건 위기 중에 하나로 규정을 합니다. 바이오테러리즘을 위해서 따로 전략을 세워놓거나 따로 뭐 역량을 강화시키자라는 접근이 아니고 공중보건 위기의 대응 차원에서 바이오테러리즘을 본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은 제목도 공중보건과 생물테러를 위한 대응 전략입니다. 여기서 왜 예방을 안 하느냐 하죠. 왜냐하면 공중보건은 흔히 예방인데 왜 예방을 얘기 안 하느냐. 바이오테러리즘에 대한 예방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테러리즘이 테러가 생기기 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 분야는 공중보건의 분야가 아니고 제 생각으로는 그 정보의 분야죠. 인텔리전스가 있어야 되고 그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쪽에서 이제 감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중보건을 하는 사람 입장에선 사실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될 게, 한글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차마 못했습니다. 제가 그 한글로 쓰여진 전문 용어들이 아직 익숙치 않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번역을 했고요. 웬만하면 원문으로 그냥 그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당시 탄저기운 그 테러 사태가 있었죠, 미국에서. 근데 그 당시 뭐 많은 기관들이 참여를 했고 많은 그 희생자도 있었고 그 다음에 관련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 사태 이후에 미국의 그 생물 테러 전략에 큰 그 변화가 있었는데 그때 사실 식별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정보 공유 문제죠. 그리고 소통의 문제인데 뭐 저희들도 너무 잘 알죠. 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은 힘들다라는 거. 그 외에도 사실은 이제 감시 체계와 관련된 부분인데 탄저균에 의해서 환자가 발생하면 그 사람들이 결국 병원으로 가죠. 병원으로 가서 그 병원에 있는 의사가 그 환자를 보게 되는데 결국은 가장 먼저 그 환자를 발견하는 사람은 의사입니다. 진단을 하기 전에 이미 의사의 경험과 어떤 명민함에 의해서 그 환자를 이제 식별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의사가 보고할 체계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달이 되지 않겠죠. 이게 감시 체계의 기본이면서도 근간인데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취약했다라는 게 문제로 발견이 됐고요. 그 외에도 각 기관 간의 소통이 또 중요합니다. 가령 그 현장에 이제 파견된 팀들이 여러 팀들이 있었는데 각 팀들이 사용하는
무선 주파수도 달랐고요. 그러면 어떻게 공조가 가능할까요? 저희 세월호 때 비슷한 경험들이 있었죠. 그래서 한 주파수로 통일을 한다라는 게 이제 그 가닥으로 잡힌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도 2001년도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로는 위기가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한 공조를 하기 위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공조가 필요한데 그 공조라는 것이 산발적으로 일어나면 그건 공조가 아니죠. 그냥 막 전화해가지고 우리 뭐 필요한데 뭐 해줘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한 목소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위기 대응이 공조가 됩니다. 근데 그런 공조의 부분이 굉장히 취약했다라는 게 그 식별이 됩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공중보건과 바이오테러리즘을 포함한 공중보건에서의 대응을 위해서 그 국가적으로 역량을 갖추기 위한 법령을 만듭니다. 그 법령이 지금 보시는 대로 제목에 써 있죠. 공중보건 보안과 생물테러의 대비와 대응을 위한 법령 해가지고 각 그 항이라고 그러나요? 타이틀 다섯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국가적으로 어떻게 그 전략을 수립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그 위해하는 생물학적 인자에 대한 관리나 아니면 지속적인 연구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 그리고 생물 테러는 감염병뿐만 아니라 식품이나 약품을 통해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국가적 전략은 어떻게 수립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법령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물 또한 마찬가지로 생물 테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이제 이걸 위한 국제적인 공조는 어떻게 해야 되며 연구나 과학 기술은 어떤 식으로 발전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법령을 이제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법령을 통해서 이제 국토보안부가 생기고 국토보안부에서 제시한 국가 대비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인데 흔히 예방, 보호, 위기 감소, 대응, 회복 이렇게 다섯 가지가 되어 있고요. 각각의 전략에 대해서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예방을 위한 프레임워크는 뭐냐 그리고 보호를 위한 프레임워크는 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섯 가지 전략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국토안보부가 주도적으로 만들었고요. 그거에 따라서 그 보건복지부가 국가 위기 사태를 일곱 가지를 정의를 합니다. 이거 사실은 국가 위기 사태는 23가지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 23가지의 각각에 대한 대응 방식을 수립하는 게 현실적으로 힘들다 그래서 일곱 가지를 묶었어요. 보시면 두 번째가 바이올로지컬 릴리스라고 해서 바이오테러리즘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뭐 휴먼 팬데믹이 되겠고요. 그 외에도 뭐 방사능 사고라든가 화학 사고라든가 허리케인, 자연재난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다는 걸 눈여겨봐 주십시오. 보건복지부가 맡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메디컬이나 퍼블릭 헬스 관련된 부분이죠.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보건복지부가 주도를 하지만 이게 왜 그 여기 보시면 이제 이머전시 서포트 펑션이라고 하는데 15가지의 상황을 가정을 하고 그 15가지 상황 중에서 각각의 기관들이 맡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령 뭐 운송 관련된 재난이 터졌다. 국가 위기가 생겼다 그러면 교통부가 되겠죠. 교통부가 주도 기관이 되지만 각각의 다른 기관들도 각자의 역할을 찾아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미리 계획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경우는 당연히 퍼블릭 헬스와 뭐 의료 관련된 서비스 그쪽에 있어서의 주도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미국 CDC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연방기구의 역량도 강화시키지만 그 외에도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 이유는 나중에 잠깐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방정부, 지자체가 결국은 대응에 가장 1차적인 선두가 되겠고 가장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를 요소가 되겠다라는 인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정부 지원 틀에 보시면 가장 중요하게 아주 심층적인 생물테러를 위한 생물테러 대비를 위한 계획과 그 다음에 감시체계 그리고 역학조사에 관한 능력을 향상을 시켜야 됩니다. 그 외에도 그 한국으로 치면 환경보건연구원이죠. 공중보건 실험실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각 실험실에서 확진이 가능하게끔 역량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위기소통,
위기소통을 위한 역량들을 갖추게끔 연방정부가 지원을 합니다. 그 CDC에서 그 강조하는 공중보건 위기 대응 핵심 역량이 있는데 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CDC에서 말하는 공중보건 위기가 뭐냐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곱 가지 사항이 있죠. 휴먼 팬데믹뿐만 아니라 생물 테러, 화학 물질, 뭐 방사능 물질, 자연재해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공중보건 위기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2001년 이후에 미국 CDC의 위기 상황실에서 대응한 공중보건 위기들이 여기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당연히 감염병도 포함이 되겠죠. 그다음에 허리케인이 있었고 지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멕시코만에서 있었던 뭐 오일 원유 유출 사건 뭐 이런 것들이 다 대응을 하는데 여기서 가만히 보시면 나중에 한번 자료 보고 한번 세어 보세요. 가장 많이 그 대응한 위기가 뭐였는지 한번 보시면 허리케인입니다. 감염병이 아니고 허리케인 다음에 감염병이에요. 그래서 왜 허리케인이 이렇게 중요한가?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허리케인이 오고 왔다가 지나가고 나면 다양한 감염병이 생길 수 있다라는 문제의식도 있는 거죠. 그래서 허리케인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는 뭐 정신건강이라든가 아니면 일산화탄소 중독 이런 문제들이 이제 허리케인에서 많이 다뤄주는 거죠. 2001년까지 쭉 나오고 있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의 골자입니다. 공중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역량은 이런 것들이 있고 미국 CDC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제가 몇 번 그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기본입니다. 그 공중보건 위기를 이제 대응하기 위한 기본 골자이기 때문에 저는 몇 번이 돼도 가서 발표를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다시 기회를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가장 첫 번째가 지역별 대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자체나 지방정부의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역학조사관이 중앙정부에 아무리 많이 있어도 지방정부까지 그 현장까지 달려가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아무리 그 연락체계가 잘 돼 있어도 그 시간 동안 지방정부에 그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그 한계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역학조사관이 지방정부에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역학조사관이 문제점을 발견하면 확진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환자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런 역량들이 지방정부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서 발생한 공중보건 위기, 감염병 이런 것들은 거기서 그 컨테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한국말로 치면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딱 거기에 이제 그 제한을 두게 되는 거니까 거기에 딱 묶어둘 수 있는 겁니다.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게끔 방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역별 대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보 공유는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뭐 너무 잘 아시겠죠. 그다음에 공중보건 감시 체계, 역학조사, 독성 평가. 감시 체계는 제가 항상 뭐 그 예를 드는 거긴 하지만 공중보건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공중보건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감시 체계고요. 공중보건 위기가 있었을 때 그 위기 사태가 잦아들고 있는지, 위기 사태가 끝났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근거도 감시 체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숫자를 만들어주고 그 현황에 대한 보고가 되어야만 공중보건 위기의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죠. 그리고 역학조사, 독성평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뭐 너무 잘 아시죠.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중보건 실험실 역량. 미국으로 치면 그 LRN이라고 해서 Laboratory Response Network이라고 해서 생물 테러를 위해서 주로 운영되는 실험실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감시 체계 하나로 작동을 하면서 그 실험실의 어떤 단계별 그 대응을 통해서 신속하게 확진하고 그 확진된 내용이 중앙으로 보고되고 그리고 대응으로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강화되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위기 대응 공조. 아까 그 탄저균 사건 때 이제 그 문제점으로 지적됐었죠. 이런 위기 대응을 위한 공조는 한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한 목소리로 그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결국 아까 그 전병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질본 내에 뭐 EOC를 만든다든가 긴급 상황실을 만든다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위기 대응 공조에 대한 역량이 강화되는 거죠. 의료인 및 대응 인력의 건강과 안전인데 이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공중보건 위기 대응에 파견된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입니다. 왜 그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이 중요하냐?
너무 잘 아시겠죠. 가령 저희 뭐 메르스 때 파견됐던 역학조사관 중에 한 명이 메르스에 걸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러면은 같이 근무했던 같이 뭐 활동했던 역학조사관들 다 격리되겠죠. 그럼 역학조사는 누가 합니까? 그죠? 대응 인력에 대한 건강과 안전은 12가지 핵심 역량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잊어서는 안 될 부분인데 많이들 망각해요. 막 12시간씩 일하고 24시간 뭐 잠도 못 자고 일하는 이런 경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뭐 사람이 너무 없고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CDC 있을 때 카트리나에 이제 처음 파견됐는데 카트리나 그 허리케인이 지나가고 나서 정말 무법지였어요. 뭐 그 뭐 권총 들고 뭐 강도를 만나는 이런 일들은 너무 흔했죠. 근데 그 현지에 있는 이제 의료센터에 찾아가서 제가 이제 환자들 기록을 그 받아가지고 다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 임무가 이제 제 임무의 주였습니다. 저 혼자 갈 수가 없죠. 그 사람들한테 뭐 총을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강도를 당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백악관 소속의 경호원 부대가 있었는데 그 경호원 부대에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무장요원들하고 같이 저랑 무장요원 한 명이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팀을 이뤄가지고 각 이제 그 응급센터들을 돌아다녔어요. 그게 바로 이런 거죠. 의료인 및 대응 인력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위기 소통 및 경보. 위기 소통 중요하죠. 근데 위기 소통의 목적을 이제 흔히 얘기하는데 안심시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위기 소통을 통해서 협조를 끌어내는 겁니다.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정보 공유죠. 내가 가진 정보를 다 얘기하고 그 세일즈맨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세일즈맨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자기 개인 얘기까지 다 하세요. 다 하고 그 사람의 신뢰를 얻고 나서 물건을 팔거든요. 거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위기소통을 제대로 하려면 내가 가진 정보를 다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을 바탕으로 협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역학조사관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이제 환자나 일반 뭐 가족분들을 이제 대면을 많이 하는데 이때 뭐 그 역학조사관이 고압적이었다든가 이러면은 마음을 열지 않겠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마음을 열고 내가 가진 알고 있는 모든 걸 다 얘기하고 그리고 그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역학조사관의 위기소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위기소통을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대화를 주고받게 될 테니까요.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 질병에 대한 다른 단서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명민한 역학조사관이 있으면 확진을 하기 전에 질병에 대한 단서를 찾아내서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역학조사관들의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런 경험들이 축적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뒷받침도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료물품 관리 및 배포. 저희들 뭐 백신이 이제 가령 뭐 굉장히 많은 백신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적시적소에 배달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앞에 나온 것처럼 뭐 위기 대응 공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공조되어야만 협조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의료 물품 폐기 이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에볼라 환자가 미국에서 처음 발생했을 때 텍사스에 있는 그 주립병원에서 그 이제 최고 단계의 보호복을 장착을 하고 이제 환자를 대응을 하는데 하루에 나오는 폐기물만 0.5톤이었대요. 0.5톤이 며칠 쌓이면은 뭐 수십 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병원에서 관리를 못 하고 그리고 그 전에 그 바이올로지컬 해저드라고 그러는데 그 폐기 물품을 관리하던 회사가 우리 못 하겠다고 나자빠졌다. 그러면 이제 누가 합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과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그 공중보건 위기의 핵심 역량이다. 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대규모 환자 관리, 가령 뭐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가 생겼을 때 큰 뭐 운동장 같은 곳에 환자들을 쭉 눕혀놓고 결국은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뭐 음압병상이 몇 개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규모 환자가 생겼을 때 이런 부분들도 관리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을 하게 요구를 하죠. 비약의학적 구제 및 예방 이런
이거는 이제 예를 들자면 그 뭐 휴교라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영어로 치면 소셜 디스턴싱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웬만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위기소통의 한 부분이에요. 위기소통을 하면서 사람 많이 모인 곳에 가지 마십시오라고 정부가 발표를 하게 되면 당연히 뭐 소비도 줄고 시장도 안 갈 것이고 뭐 쇼핑하러 가지도 않겠죠. 경제활동이 마비가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중요한데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되고 표준이 있어야만 적절하게 뭐 학교를 가지 마십시오. 회사에 가지 마십시오. 뭐 사람이 많은 곳에 가지 마십시오.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마십시오라는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역 복구. 모든 대응은 대응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사태가 마무리가 되면 지역을 복구해야 되는데 복구하기 위한 노력과 맞물려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대응하기 위해서 뭐 굉장히 뭐 많은 그 물품을 이제 가지고 갔어요, 현장에. 근데 금방 이게 뭐 대응이 끝나고 사태가 마무리되면 그 많은 물품들을 또 다시 가져와야 되거든요. 부담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노력들 중에 하나로 뭐 역학조사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에피데믹 인텔리전스 서비스라고 해서 미국 CDC에서 그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EIS 오피서라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이 1951년도에 생겼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 미 의회에 가서 예산을 따올 때 그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1951년이면 한국전 당시죠. 한국전 당시에 북한군이 아니면 중공군이 결핵균을 이용해서 생물 테러를 할 가능성이 있다. 생물 테러를 하거나 생물학전이 벌어지면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사람이 역학조사관이다. 그래서 그 어려운 당시에 예산을 따와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현재 70년 가까이 이제 70년 넘게 유지가 되고 있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온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각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최근 2~3년에 걸쳐서 3~4년에 걸쳐서 이제 그 생물 테러를 포함한 모든 그 공중보건 위기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흔히 말하는 바이오 서베일런스라고 그래요. 제가 하는 일하고도 관계가 있긴 한데 바이오 서베일런스를 위해서 미국이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바이오 서베일런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서베일런스입니다. 감시 체계죠. 근데 이 감시 체계의 대상이 모든 유해인자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중보건 위기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인자들을 다 포함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해석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다시 소통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고 하는 게 이제 바이오 서베일런스죠. 그걸 위해서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국가 정책도 만들고 그리고 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학기술 로드맵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궁금하시면 구글로 이렇게 찾아보시면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바이오 서베일런스에서 뭐 말씀을 드렸으니까 간단하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바이오 서베일런스의 가장 그 핵심적인 목적은 조기 감지입니다. 빨리 감지할수록 신속하게 대응해서 그 규모를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피해를 줄이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죠. 바이오 테러가 생기기 이전에는 정보전이기 때문에 공중보건 위기 대응의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 대신 공중보건 위기 대응을 할 때 가장 신속하게 할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대응은 없겠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각 기관들이 다 참여를 해요. 뭐 국방부뿐만 아니라 뭐 식약처 아니면 뭐 환경처 보건복지부는 당연하죠. 여러 기관들이 참여를 해서 이 바이오 서베일런스의 국가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어떤 위협이든 그 위협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죠. 생물 테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냥 일반 테러라면 정보전을 통해서 그 위협을 감지를 하게 되는데 그 위협을 감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서베일런스입니다. 그 감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야 그 시스템을 통해서 신속하게 보고가 되고 전달이 되게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발표 감사합니다. 질문을 한 개 정도만 받겠습니다. 한 개 시간 관계상 질문을 한 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쪽에 마이크 좀 주십시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저는 한국발전기술의 최동배 처장입니다. 예,
저는 오늘 환경학 쪽 박사 쪽입니다. 환경학 공부를 했고요. 예, 오늘 보니까 참 이게 그 중요한 것을 이렇게 발표해 주셨는데, 지금 가장 그 미국에서는 환경이나 안전에 대해서 참 잘 대응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저희 나라의 입장으로 봐서는 지금 법 체계가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지 우선 그 부분부터 좀 의문이 좀 우선 있고요. 그럼 그 중에서 이제 크게 그 에너지법하고 지금 여기에 따른 이기 대응 그 법이 있는데 그죠? 그 법 자체가 어차피 그 어떻게 보면 헌법 밑에 있는 바로 그 중간 그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지금 질병대책본부로만은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결국에는 이기가 났을 때는 이게 전체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거기에 보니까 이제 미국 같으면 에너지 특별법이라는 게 액트라는 게 또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걸 특별법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 밑에 법에서 그냥 기본법을 가지고 이래 대응을 하다 보니까 서로 이게 공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컨트롤 타워를 빨리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에너지 특별법이나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기 대응에 따르는 그런 그 컨트롤 타워를 일단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분야에서 조금 더 우리 그 미국 정책을 여기에 좀 대응을 한국에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걸 빨리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코멘트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뭐 아니, 약간만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어차피 제 경험은 미국 CDC 경험이니까요. CDC 산하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중보건 위기, 여러 가지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센터들이 있죠. 그 뭐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뭐 화학물질, 방사능물질 이런 물질들에 대비하기 위한 전문가들이나 과학자들이 모여서 연구를 합니다.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역량들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한국의 질병 같은 경우는 뭐 저는 잘 모르지만 그 밖에서 보더라도 감염병과 만성병이 큰 주축이죠. 그 외에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 의료인에 대한 그 건강과 안전 문제들은 아직은 다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요. 미국 CDC 같은 경우는 접근 자체가 그 다재학문적 접근이에요. 가령 뭐 지금 뭐 건국대에서 생겼던 어떤 그 문제라든가 이런 그 원인 불명의 질병이 생겼을 때 감염병 전문가만을 보내지 않습니다. 미국 CDC는 여러 명의 그 다양한 학문적인 그 훈련이 된 사람들을 한 팀으로 만들어서 보내기 때문에 환경적인 거 아니면 뭐 다른 뭐 병원 감염이라든가 여러 분야의 그 전문성을 가지고 팀이 가는 겁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시각이 다양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원인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 접근이 저는 사실은 되게 배울 만한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큰 박수로,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